자빈입니다. 오늘은 또 광나루 자전거 공원에 나와 있고요. 오늘 라이딩 코스는 시우리를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자덕 벌써 3년차인데 시우리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시우리 가는 길에 그 물의 정원이라는 곳도 있어서 들려서 사진도 찍고 시우리도 경험해보고 시우리 정상의 카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강 남단을 타고 갈 거고요. 팔당대교 넘어서 시우리로 간 다음에 북단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가보시죠. 어? 너도 보라니? 보라. 나를 보라. 뭐 나를 보라? 광자공에서 팔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자주 보여드렸으니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광사주. 여긴 언제 끝나나? 광사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지? 헐. 물. 날씨 좋구만. 오픈.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광사가 아이유타니까 광금. 좋은데 그럼? 허리 진짜 아프지 않아? 허리가 아프고 나도 허리 너무 아파서 광은 한 번 갔으면 됐어. 아! 화잉! 화! 어우 뭔지. 우! 그늘이라 좋구만. 앞에 자전거. 어? 아우 더워. 이거 뭐야. 시장방에 올라가자마자 햇빛이 갑자기 강해졌어요. 오픈 조져. 예, 날려라. 오, 바람 좋다. 달릴 걸 그랬나. 오늘 피아가기네. 날 바람이 너무 좋아서 속도가 40인데도 파워가 100W 초반밖에 안 나오네요. 이리야. 밑으로 내려갈까? 밑으로 내려가세요. 왼쪽. 시장방 중간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시장방 도로가 좀 울퉁불퉁한데 이 길은 도로 상태가 너무 좋아서 실크로드예요. 다운힐에서 간격이 벌어졌어요. 나 못 붙었는데! 벌어진 간격을 다시 붙으려면 엄청나게 힘을 써야 해요. 됐어, 고고! 좋아. 오늘 수풍이긴 한가 봐요. 그쵸, 바람 좋죠. 그냥 밟아서 다시 나오네. 오늘 날씨 뭔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안개가 살짝 낀 것 같으면서도 맑고 해는 내리쬐고. 저기가 너무 진짜 예쁘다. 아나나나. 아 날씨 너무 좋아요. 나만 배고픈가? 벌써? 배고파. 시우리 가기 전에 물의 정원에 들려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물의 정원을 향해 열심히 가볼게요. 바람 좋아! 야호! 감사합니다. 코너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능내역 폐역 쪽에는 항상 보행자가 많아서 천천히 지나가셔야 해요. 석봉터 광 그늘 터널. 진짜 영업 정지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 오른쪽 나무데크 다리에서 직진하면 양수역이 나오고 오른쪽 춘천 방향으로 빠지면 물의 정원으로 갈 수 있어요. 거점 도시 남양주. 봉 뒤지게 많다. 봉. 물의 정원에서 사진 한 번만 찍고. 덜 탔어. 되게 옹졸하게 폈다, 다들. 아, 이거 청소에 제대로 핀데. 나비들 날아다니는 거 예쁜데? 네, 여기 다음 거에서 들어가자. 멋있나요? 네? 자꾸 따봉 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 이거네 이거. 오 맛있어. 맛있어. 조금만 뒤로 갈까?
아니, 순아 같이 찍을래? 어, 같이 찍자. 같이 찍을래? 옆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였는데 찍고 있어가지고. 오는 거 딱 같이 잡으려고 그래요. 오, 여기 걸어가는 척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의식하면 이게 또. 맞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자연스러웠어? 오, 쟤네 뭐야? 오리 새끼들이야, 귀여워. 나 오리 찍어야지. 꽥, 꽥. 꽥, 꽥. 꽥꽥. 아, 도망간다. 귀여워. 엄마, 엄마, 애기들아, 어디 가? 미안해. 도망가지 마.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해. 오리 가족 구경도 하고 마지막으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다시 오늘의 목적지인 시우리를 향해 가볼게요. 오, 여기서 나가나? 세븐일레븐에서 나가는 거 봤는데. 공도로 빠져나오자마자 좌회전을 하면 바로 시우리 시작입니다. 시우리는 고각 구간이 없어서 비교적 쉬운 어필이에요. 한강만 타보신 초보 라이더분들에게 첫 어필로 강력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본격 어필 구간 가기 전에 길이는 4km, 평균 경사도는 2% 정도 되는 약어필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미리 힘을 빼면 본격 구간에서 힘들어지니 페이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달려 달려! 가지맨이 쭈네를 선두시키고 달리라고 긁네요. 쭈네 멋있다! 멋있다! 응원했더니 파워가 점점 올라가네요. 괜히 응원했어요. 와, 나 힘든데? 바람이 미쳤네. 예나가 선두로 나갑니다. 선두가 바뀌면 보통 파워가 올라가는데 걱정이에요. 역시나 파워가 점점 올라가네요. 역풍이 심해서 최대한 피를 빨려고 했었는데 와, 빡센데? 이제 도와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 마이페이스로 올라가야겠어요. 나 힘들다! 아까 무리했더니 페이스를 완전 잃어버렸어요. 파이팅! 파이팅! 어, 여기 터시장인가 보다? 시우리 본격 어필 구간이 시작되었어요. 길이는 1.6km지만 평균 경사도도 5.7%밖에 안 돼서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앞에 일행이 보이면 뭔가 추월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그리고 추월할 때는 힘들어도 힘든 척 하면 안 돼요. 안 힘든 척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필 딱 있으니까 바람 안 느껴지는 거 웃기다. 약어필 구간에 역풍이 엄청 심했는데 거짓말처럼 바람이 사라졌어요. 파워를 못 높이겠어. 아까 추월한다고 오버페이스 했던 게 데미지가 오는 것 같아요. 파워가 잘 안 나오네요. 카페 시우리 도착! 시우리 정상에 있는 카페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일단 물도 채워야 가야겠다. 아,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아내가 무인이래요. 아, 진짜? 없어? 네, 그래서 음료만 시킬 수 있고 너무 더워요. 에어컨은 안 켜놨어. 아, 진짜? 내려가서 딸기우스 먹을까? 좋아요. 그게 낫겠지. 물어봐줘. 다 좋을 것 같아요. 아싸, 다운이. 딸기주스 먹으러 고고! 계획을 변경해서 딸기주스 먹으러 아까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 사진 찍었던 물의 정원 바로 옆에 딸기주스를 파는 딸기 농장들이 모여 있거든요. 아, 다운이 시원. 아, 어, 와우, 와우. 와, 내려오는 건 금방이네. 올라가는 건 한참 걸렸는데 말이죠. 아, 딸기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어, 진짜 나는 거 그죠, 그죠? 아, 딸기 냄새. 아, 맛있겠다. 어, 단내가, 단내가 막 나네. 근데 딱 들어오니까 아, 배고파, 배고파. 어, 맞다, 맞다. 아, 단냄새. 오삼팜 딸기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야무지게 했습니다. 시우리 정상에 카페 시우리가 무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고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시우리를 다운을 해서 여기 오삼팜 딸기 농장에 왔어요. 아, 오자마자 딸기 닿는지 장난 아니야. 딸기 주스 먹고 오겠습니다. 6개랑 딸기 토스트 6개랑 토스트 6개 딸기 한 팩이요. 이게 이거 한 팩이 얼마? 만 원. 오.
이거 싱싱한 거 갔던 거 아니야? 아직도 딸기가 철이에요? 딸기에 지금 너무 여러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안 입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밖에 거기서 손 씻는 데 갔잖아. 잠깐만요. 찬물로 가볼게요. 딸기 수술 위에. 수술 시작. 어떡해. 석션. 너무 지금 입안이 너무 목말라. 팔 좀만 더 기면 저 바로 따가지고. 고무. 피부에 양보하지 마세요. 마세요. 아씨 맛있겠다. 딸기 주스 원샷. 쉐이크가 아니라 생딸기 주스네. 존맛대. 생딸기 주스. 딸기철에만 생딸기 주스를 먹을 수 있고 그 딸기철이 지나면은 얼려놔도 딸기로 쉐이크를 만들어줘요. 우리는 생딸기 주스 35%밖에 딸기를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딸뷰 어때? 딸뷰?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덕분에 드디어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딩시 꼭 필요한 제품이라서 받게 됐는데요. 바로 김정문 알로에 큐어 쿨링 선스틱입니다. 야외에서 라이딩할 때 그 중간중간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선스틱 제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덧바르기 좋더라고요. 제가 바르는 이 제품은 김정문 알로에 큐어 쿨링 선스틱인데요. 김정문 알로에 선스틱은 제주 농장에서 직접 1000일 동안 기르고 채취한 후 6시간 이내에 추출한 신선한 원료로 만든 선스틱이에요. 생 알로에 베라즙이 무려 42%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육준 아웃도어 프로프로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의 피부를 보호해주는데요. 바르는 순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순간 쿨링감이 엄청 시원해요. 바른 순간 진짜 시원한 쿨링감이 열에 늘어난 모공을 완화해주고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느낌이에요.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제가 이 제품을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스틱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제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복귀해 볼 거예요. 와, 하늘 진짜 예쁘다. 구름이 진짜 그림 같은 날이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